열왕기상 18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나타나 있죠. 자, 18장에 3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이 들은지 3년이 지났어요. 뭐 3년 동안 흉년 들었으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비를 내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근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서요. 자, 이제 왕궁 맡은 돈 오바데아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오바데아를 만났죠. 이 오바데아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100명을 50명씩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떡과 물을 줬던 그러한 참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예, 아무리 환난의 시대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실 자는 지켜주시고 품을 자를 품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카타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들은 그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들을 지원해주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한 사람은 지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고 안 믿고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들이 그들을 통하여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데가 바로 그렇게 숨겨서 이세벨의 그 치세 속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를 또 보게 되죠. 자, 아합을 만났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니까 아합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 얘기를 해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자여 너냐 하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들은 생각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흉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나라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도 지가 불러내놓고서는 그 탓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이참 제일 만만한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질 않거든요. 대적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과도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만만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력들에게 대적을 하면 그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반발을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반발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다른 세력과 이런 문제가 부딪혔다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대항하니까 교회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냥 뭐 당하면 당하는 거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도 문제는 많이 있지만 하여튼 뭐 옛날부터 교회를 향한 대적, 어떤 문제의 책임전가는 다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고 역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어요. 예. 이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아하방도 그런 거예요. 엘리야보고 너 때문에 지금 기근이 왔어.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만든 건 당신들이야. 당신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믿습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나와 대결을 합시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합시다.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오고 어떤 일,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무슨 뭐냐, 바이러스가 뭐 생산 공장인 것 같아. 예? 교회가 바이러스 생산 공장입니까? 예? 교회 오기만 하면 다 바이러스 걸립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지금 압박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과연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섬기면 안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나. 대결의 방법은 뭐냐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와서 그 신들이 자기가 섬긴 신들이 예, 신이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받으면 그 신은 진짜 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정말 송아지 두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쌓죠. 그리고 가을 떠서 거기다 놓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그냥 계속해서 바알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을 부르, 바알이요 바알이요 막 불러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 방법대로 기도하고 외치고 노래하고 막 그냥 춤을 추고 얘기를 했지만 점심때가 될 때까지 정오가 넘도록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2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불러봐.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가 봐. 아니 지금 잠깐 나갔는가 보다. 예? 지금 그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보지? 잠들었나 봐. 빨리 더큰 소리로 더더 외쳐. 더 크게.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오전 내내 그냥 하다가 지쳐버렸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큰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난리를. 이제 여기 28절에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나 이 이방신들은요 사람의 뭐 피를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의 생명을 받고 하는 이렇게 뭐 밀콤신 이런 것들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 오늘날도 뭐이 사탄 숭배자들 사람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칼로 막 그냥 찢고 피를 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저녁 무렵이 되도록 불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지쳐서 그들은 다 지금 다운됐을 거야 아마. 엘리야가 백성들이 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열두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리고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거기 올려놓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가서 불을 떠갖고 와라. 가가지고 여기다 보라. 예, 그래서 거기다 그냥 곡식 종자 두세 알 들만한 도랑을 또 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갖다 채워다가 통 넷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라고 그랬어요. 제단이 그 나무에다가 네 통에다가 가서 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번 갖다 부었더니 뭐냐 나무는 다 젖었죠. 도랑에 물까지 꽉 찼어요. 자,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뭄들은 물도 없는데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어디서 가져온지는 모르지만 갈멜산 바다
이 해변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가져왔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뭐 그냥 바알 선지자는 뭐 춤추고 난리 친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샥 그냥 불이 막팍 떨어졌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막그 번제와 물과 막 남을 삽시간에 태우는 게 도랑이 물까지도 막샥 할렐루야 다 태워버렸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놀랬겠어요. 그런 막 역사가 되니까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냥 그 거기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갑자기 막 불이 쏟아져 가지고서 그 제단과 모든 걸다 살라버렸으니까 일량과 바알 선지자들 잡아라. 하나님 말씀이 다 저는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가서 기손 신에 까여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랬어요. 가서 이제는 먹고 마십시오. 마십시오. 비의 소리가 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합은 올려보내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예, 그냥 이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종에게 얘기했어요. 가서 저 바다 쪽, 지중해 바다 쪽을 한번 쳐다봐라.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또 기도해. 7번을 기도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저기서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래, 예, 됐다. 그래서 아합에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으니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아, 근데 그냥 내려가는 도중에 비가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엘리야도 막 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엘리야가 오히려 아합의 앞에서 막 다름질을 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탓을 다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없는 하나님이 예? 그들 속에 없는 거지, 우리 속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알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구루터기가 복이 있어요. 예? 마지막 나무 끝에 매달린 열매 하나가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는 자예요. 구루터기예요. 끝까지 견디고 남고 또 기다려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흘러가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알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심오한 지혜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하나하나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이 하나 되어질 것이고 북한의 동포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는 지하 성도들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금년 또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모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매매를 해야 되고 우리도 가진 것을 아버지 나눠야 되고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많은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다가와 우리를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 오바댜처럼 이런 많은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아버지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감싸 주셔서 모든 부분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을 다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묶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 떱니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아버지와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연결된 가정과 식구들과 형제자매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 지켜주셔서 세상의 물결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이 더욱 우렁차게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엘리야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새 불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 주셔서 이 불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 형제와 자매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올고맨 모든 흉악의 결박들은 다 나사리의 쉐름을 끊어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하나님이여, 그들 속에 역사한 모든 악한 질병이나 또한 악한 균들은 탄나사리의 쉐름으로 소멸되고 성령의 불로 탁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흠없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을 위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쓸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